일단 이대형 승리 이번 서머 시즌에 처음 했는데 이대형 승리라서 되게 기분이 좋고 일찍 갈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봐도 좀 우리 팀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스프링 시즌에는 이제 다들 좀못 믿어서 개인 플레이가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팀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플레이 쪽 약간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요. 사실 스프링 시즌에도 남들은 이제 막 부담감을 느끼고 있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냥 경기를 져서 이제 그런 약간 책임감?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지 부담감은 딱히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우연히는 뭔가 약간 자신의 스타일이 있어서 약간 자신감? 약간 그런 게좀 스프링 시즌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. 서머 시즌에 약간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고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서로를 약간 믿고 싸우라 약간 그런 부분.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다들 어리고 피지컬도 좋아서 이제 이번 메타가 저희한테도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트록스는 일단 상성만 좋게 맞춰주면 이제 괴물이 될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상황 따라 약간 다른 챔피언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패시브가 이제 딜이 줄어들고 약간 유지력 같은 게 생겼는데 그냥 상황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뭐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오프더 레코드가 스프링 시즌에는 약간 안 보여줬고 이제 서머 시즌에 들어서 약간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우연히가 좀 그런 걸 약간 뭐지 남의 눈에 띄는 걸 좋아한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걸좀더 즐기는 것 같아요. 그냥 대회 자체를 즐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제 저까지 이제 게임 중에 말이 많아지면은 이제 좀 이게 잘안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자제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상황만 맞춰주면 어느 챔피언이라도 나올 수 있는 메타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챔피언이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갱플랭크는 이제 팀적인 약간 지원, 약간 초반에는 그런 느낌이라서 상황에 따라 쓸수 있는 챔피언. 이제 킹존이랑 저희랑 약간 싸움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둘이 싸워서 피지컬이 더 좋은 쪽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기는 쪽이 좀더 잘하는 쪽이지 않나.